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3일 월요일이죠. 새롭게 시작한 월요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자, 댓글 보니까 허위 사실에 명예훼손하는 애가 있는데 내가 한마디 먼저 놓고 가겠습니다. 사입이라고? 주식하지 마라고? 나 주식 한 주도 없거든? 다 맞춘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야, 형이 한마디만 해줄게. 형이 요새 방송을 3,000명 가까이 듣거든? 너 명예훼손으로 걸린다. 내가 한번 딱 봐준다. 한번 더 그러면 경찰서에서 좀 봐야 될 거고, 너 돈 별로 쓸데없는 모양인데 벌금도 좀 내야 될 거야. 헛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걔한테 한 이야기니까 이해해 주세요. 어차피 지금 들어도 안 해요. 9시 같으면 이거 자료가 안 들어옵니다. 자, 전일 미국상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아, 흥분하니까 안 되네. 확실히 흥분 가라앉혔어야 되는데. 자, 전일 마이너스 0.03% 다우존스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이너스 0.07% 하락했습니다. 자, 계속 방송을 쭉 듣고 오신 분들이니까 전일 상황에 대해서 설명 많이 했죠, 그죠? 자, 이제 눌림목 적당히만 주면 다우존스도 문제없고, 나스닥은 신고가 이후에 슬슬슬슬 옆으로 기면서 조정받고 있다. 유럽은 마이너스 0.98로 독일 좀 하락폭이 있는데, 여기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이라긴 좀 그렇고 지지선입니다. 여기를 잘 지지해야 되고요. 자, 하나 좀 의미 있는 거, 중국 상해 종합이 2% 전일 2.05% 상승했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나라 주가에 상당히 그래도 좀 호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둘 다 지수가 괜찮아요, 그죠? 그렇다면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한번 추이를 잘 지켜보면 크게 걱정할 거 없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플러스 0.18% 상승하고 외국인 841 계약으로 땡겨줬습니다. 조금 장포죠. 야, 코스피 마이너스 0.07%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저기 뭡니까? 일봉.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 0.12% 상승했습니다. 세부사항 보자면요. 자, 세부사항 보기 전에 일단 셀트리온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284,500원. 자, 매수가 근처입니다. 자, 이거 바꿔야 되겠어요. 이쪽으로. 일단 여기 라인 284,000원 깨지 않고 282,000원 정도만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자, 시장상 좀 보고요. 시장상 좀 보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혜 선수 다 했으니까 업종으로 바꾸고 분봉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여기 지지해야 됩니다. 2285 라인만 지지한다면 별 문제 없어요. 자, 전이 스트레이트를 좀 땡겼기 때문에 눌림목 살짝 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상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라인 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잘 뚫어야 돼요. 자, 그러면 기관 외국인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고 셀트리온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외국인 거래소에서 127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또 연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이러면 기관이 소폭 33억 사고 있는데, 자,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선물까지 사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추가 매수 일단 대기.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일단. 원달러 환율 이거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1133원 온통 뉴스에 보면 달러 강세 기조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자, 코스피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65억 규모.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8억 규모인 것 같아요. 일단 프로그램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IT 오늘 확실하게 눌러주고 있고요. 자, 채팅에 날려드린 거 참고입니다. 참고. 그런 거 참고라면 어떨까입니다. 어떨까? IT 오늘 좀 더 쉬어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일단 조선, 건설, 철강이
비교적 쉬었던 거 들어주고, 자동차 좋네요, 그죠? 환율 때문인가? 그 다음에 보험주, 은행주, 내수주, 화학주, 그죠? 특별하게 우위 종목은 자동차 관련주인 것 같아. 일단은 조선주는 워낙 뭐 낙폭이 있으니까 좀 그렇고요. 자, 철강도 낙폭 많았고, 현재 별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시장 상황. 자, 일단 셀트리온 보합권까지 올랐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잠깐만요. 분봉을 한번 이걸 한번 보고요. 아, 기관이 잠깐만요. 기관이 살짝 사주고 있고 같이 외국인이 던지는데, 자, 개인이 던져주고 기관 외국인 싹 터나면 그거 더 좋은 겁니다. 그거 잘 살펴보세요. 제가 일일이 다못 봐요. 코스닥은 일단 또 제끼기 돌아가겠습니다. 둘다 매도니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집중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집중하겠습니다. 딴거 집중 안 할래요, 오늘. 셀트리온만 집중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저는 며칠 동안 말씀드리기를 조정 받을 때 적당히 정리하시고 셀트리온으로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행제 굳이 할 필요 있나요? 셀트리온으로 저는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그렇게 재편하기를 제 생각입니다. 실천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자, 이 콜옵션이 이렇게 또 들어주면 좀 별론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준비하고 계시다가 여기서 양봉 서면, 아, 셀트리온을 매수를 할 예정인데, 일단 셀트리온이 외국계 매도 우위로 잡히고 있어요. 메릴린치가 들긴 들어왔어요. 미래에셋하고. 자, 여기 계속 들어온 거 보이시죠? 가격을 좀더 줘도 28만 7천 원 이상 가는 거 보고 26만 원 정도로 눌릴 때 추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위태위태해요. 여기 깨지면 밑으로 쳐져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60일 간들랑간들랑 하고 있어요. 외국계 들어오지도 않고 최근에 기관 외국 거의 패대기예요. 안 좋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안 좋아요. 셀트리온만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시간 있으니까 한마디만 더 남길게요. 야, 아까 걔 있지? 너 이름도 밝혀놨던데, 내가 한번 따라가 들어가 봤어. 야, 개뿔도 아무것도 없더만. 그러면서 뭐, 콩나라 판나라야. 너나 잘해, 알겠지? 그리고 너 아마 평생 살면서 남한테 좋은 일 한번 해본 적 있냐? 별로 없을걸? 나왜 방송한 줄 알아? 나 주식 한 주도 없는데 나한테 이런 게 날라온다. 살고 싶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힘은 없지만 마음부터 추립시다.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제가 눈물 닦아드릴게요. 안 되면 같이 울어드릴게요. 그게 내 마음이다, 짜샤. 알았어? 어따 대고 쓰러져 있는 영혼을 하나 살리고 싶은 게내 마음이다, 짜샤. 끝. 헛소리하고 있어. 형이 시간 많거든? 너 같은 애내 조지는데 시간 충분히 내 드리고 끝까지 조진다. 까불지 마.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하란 거 아니야. 근거를 대라 말이지. 뭘 사이비기체 했는지, 뭘 이상하게 했는지. 근거를 대. 그럼 제가 보고 맞다 싶으면,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똑바로 하겠습니다. 하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만할게요. 아까 그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요. 자, 냥냥이, 자유님, 호박님, 허니 고고, 야, 자두. 새로 오신 분 계시네. 덕신님, 해림, 야, 열공님. 열공님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님도 댓글 좀더 남겨주시고 공부 좀더 열심히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채팅방 초대할 테니까요. 지금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들어와서 제가 10원이라도 받고 제 유료 회원회라고 꼬시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하시고 싶으시면 남겨주세요.
까먹었던 새끼들. 아이고. 제가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봐서 알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살기 싫어요. 굶어 죽고 싶었다니까. 딴 건 겁이 나서 못하겠고. 아, 이거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아, 안 먹으면 그렇게 될까 싶어서. 어따 대고 헛소리하고 앉았어, 진짜. 굶는 게 최고 힘들어요, 저 입장에서는.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최고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안 하겠지만. 아이씨, 시장이 별로다. 아직 걱정하지 맙시다. 여기서 딱 들어올리면 괜찮을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2000, 자, 승도님, 승도님 형님. 세트리온 28만 4천원 돌파하는 양봉 크게 서면 그때부터 10분의 1씩 시작합시다. 10분의 1 세트리온 살려고 하는 거예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눌려도 10분의 1 그러면서 죽어 척척척척.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추가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지금 한 천원 정도 까졌겠네. 장이 안 좋아 지금. 아유 참 답답해요. 답답해. 왜 그런가 하면 딴 게 답답한 게 아니라. 아이고 어디 갔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틀렸습니까? 개인이 매수하고 선물 사고 콜옵션 사면 된다 안 된다. 콜옵션 일방이에요. 안 돼요. 안 돼. 갈 것 같아요. 밑으로 여기까지 열렸습니다. 제가 보기 심하면 여기서 멈춰주면 좋겠는데 이거 안 줄이죠. 지금 안 줄이잖아. 계속 늘리잖아. 30억 뭐 가잖아요. 절대 안 올려줍니다. 여기서 요만큼만 뺐다 올리면 한 적어도 4억은 이득인데 뭐 하려고 올려줄 겁니까? 이해되십니까? 얘들이 팔았다니까. 기관 외국인이 선물 콜옵션을 얘들이 샀어요. 그러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들이 돈 줘야 돼요. 더 붙여가지고 19억에다가 더 붙여가지고 한 2억이라도 더 붙여줘야 돼. 10%라도 붙여줄 것 같아요. 요거 그래도 10%라도 깨먹고 한 2억이라도 아침부터 챙겨먹고 갈라 그러지. 가는 척하다 밀어버리고 합니다. 이런 상황 나요. 이런 상황 이해되십니까? 야 참. 저는 변명 따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아유 죄송합니다. 틀렸네요. 저한테 불리하게 입장을 말하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아주 기가 차서 하는 소리입니다. 얘들이 겁이 없어요. 요새 온라인상에서 댓글 잘못 달고 하면 돈 50만원 벌금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벌금형 빨간 줄 올라가는데 겁이 없어 애들이. 아이고 잠깐만. 야 일단 조심하십시다. 자 그러나 초반에 전략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27만 7천까지는 손절하지 마세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추가 매수할 거예요. 여기 인근 여기 인근에서 추가 매수할 겁니다. 양봉 날 때 아래 꼬리 저거 나올 때 그럼 얼마입니까? 28만 4천원이니까 7천원 차이죠. 3500원 더하면 28만 1000원 정도 돼요. 28만 1000원이면 여기 27만 4천원 정도 깨면 손절한다면 한 6천원 7천원 차이죠. 7천원이면 한 2% 좀 넘게 깨집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2% 깨지는 거 20%입니까? 2%입니다. 끝 아니에요. 다시 반등하면 다시 복수하러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의 전략 밑으로 쳐지면 27만 7천원 인근 여기서 양봉 서는 거 보면 추가 매수 그리고 27만 4천원을 너무 세게 깨면 비중 축소 전부 축소 내지는 서서히 축소 그거 아니고 위로 올라선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양 시장 돌아서는 거 보고 서서히 매수합니다. 이것은 우리 채팅방 회원들 저하고 동의가 된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분들은 참고로 하시려면 하시고 본인들 책임입니다. 저는 책임 안 집니다. 못 져요. 제가 책임질 일 없습니다. 야, 잠깐 호가 보자. 아. 호가는 괜찮은데 뭔가 하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큰 의미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높은 게 더 나아요. 아시겠죠? 아, 잠깐만.
하이닉스 빼는 거 봐. 혹시 선풍기 소리 들리십니까? 야, 현대차 좋네. 현대차 죽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살수 있겠네. 그랬어요, 분명히. 참. 제가 어디 하이닉스 강하게 사라 그랬나요? 눌림목 기다리라 그랬지. 해림님이 댓글 하나 다셨대. 님! 님이나 주식하지 마세요. 전 닥터케이님 말 맞는 것 같아서 상당히 도움돼요. 빅팬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비교적 악플 없는 게제 채널이기도 하지만 딴 데들 하면 희한한 말 많은데 왜? 저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거든요. 잠깐만요. 흥분을 멈추고 오늘 IT 외국계 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어저께 더 가는 척 하다가 기다리세요 일단. 잠깐만. 자두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안 들린다. 땡큐. 셀트리온 60일까지 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노영님도 반갑습니다. 잠깐만. 자두야 빨리 응답이요. 아, 이게 원래 내 스타일인데. 이제 잊어버릴게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요. 그럼 너무 찌질해지니까. 다음을 기회가 온다. 이모치님은 그 강연에 혹시 참여하셨어요? 했으면 아이디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여기 댓글에다가 그 뭡니까? 그 자유님하고 문열공님 채팅방 초대 안 됐으니까 그거 좀 남겨주세요. 그 뭡니까? 매일 빨리 남겨주세요. 시간 없어요. 이모치님은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그거 강연회 때 남겼던 아이디. 호랑이야. 신사동 호랑이 요새 뭐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시죠, 혹시? 아유. 이렇게 웃어야 되긴 한데, 지금 상황이 좀 별로 안 좋아. 웃음도 잘안 나와요, 사실은. 이거 보십시오. 그동안 잘 가던 IT 두들 패고, 나머지 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순환매예요, 순환매. 말 맞추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캐치하시면 좋아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바이오도 좀 돌아서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밀리네요, 지금. 왜냐하면 바이오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쵸? 뭐 좋을 게 있습니까? 그죠? 안 좋아, 안 좋아. 이거 억지로 붙들어 놓은 거고. 바이오 버릇잖아요. 그죠? 안 좋아요. 신라젠, 뭐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뭘 끼워 맞춘단 말이죠? 하한가 맞는 데가 하한가 맞았고, 이틀 동안 하한가처럼 30% 빠졌고, 뭘 맞춘 척 한단 말이지? 맞췄는데? 이거 참. 에이, 뭣도 모르는 게 진짜. 양양님 옆에 앉아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썼습니까? 혹시, 그 뭡니까? 안경 끼시고, 선글라스 안경 끼셨던 분 맞습니까? 방명록에 그거 쓰셨나 말이죠.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주 들어오시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잠깐만. 댓글 남기려 했는데 댓글 안 남, 그거 안 남기시네, 매일. 나중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아무 때나. 그 밑에, 최근 방송에 남겨주세요. 바쁘신 모양이니까. 어쨌든 초대하겠습니다, 두 분은. 자, 그러면 잠시, 우리 회계 전문가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자, 날씨 너무 덥고 하니까, 뭐, 물론 당연한 이야기인데, 에어컨, 내지는 가전 수출 우리나라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환율과 또 접목해서, 자, 삼성전자 어떻게 우리나라 매출 비중 중에, 아니, 전체 매출 비중 중에 국내 매출, 해외 매출 어떻게 되냐? 브리핑 바로 올라옵니다.
라이선스 있는 사람이에요. 기업 분석 전문가 맞아요. 삼성전자 국내 약 14%, 해외 86% 매출 비중. LG전자 국내 약 38%, 해외 62%.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자, 환율 올라가면 영업이익에는 도움이 되긴 하나 또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단순 매출에 관해서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환율이 올라간 것은 수출주는 괜찮은 게 있다. 환율이 떨어졌으면 삼성이 더 수혜를 입었겠네요 라고 댓글도 있고 법무사 경위가 본인의 생각을 또 이야기하고 야 좋아요 우리 채팅방 이렇습니다 뭐 딴 이야기도 있긴 있지만 서로 아침에 맡은 파트에 정보 올려주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시너지가 있어요 시너지가 그죠? 오후장에 오를 듯 야 잠깐만 시장 판단해야 돼 지금 자 여기서 일단 수도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기서 수도해야 돼요 근데 가늠차가다 확 밀어버리면 골치 아픈데 기관 예금이 안 사주고 있어 개인만 다 사고 있어 지금 콜도 개인만 사고 있어 일단 대기 아직 사지 마세요 아직 사지 마세요 자 셀트리온 제약 저점 깨려고 폼 잡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벌써 깼어요 아이 코스닥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분명히 코스닥 하지 안 그랬어요 왜 투심이 흔들린다니까 코스닥이 나중에 팍 패대치가지고 밑으로 박살이 나야 반등이 나온다니까요 왜 개인이 달라들어요 개인이 달라들어요 볼래요 자 코스피도 지금 며칠째 사고 있습니까 300억 빼고 5일째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지금 며칠이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째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 팔고 있어요 왜 팔아요 환율 올라가면 외국인들 돈 빼야 된다니까요 가만 앉아가지고 환차손 입는다니까요 그런 거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겠다 이 사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이 사면 안 올라간다는 거 우리도 개인이긴 한데 좀 다른 개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외국인이 선물 붙들어 놓으니까 다행이죠 이거 한번 소설 한번 써볼까요 확 처음부터 패대기 치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들까요 안 달라들까요 개인이 안 달라들어요 아유 할 때 아닌갑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사사살 깨구리 중탕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깨구리 중탕 깨구리가 떳떳한 물에 죽는 줄도 모르고 떳떳하니까 혹시 빠졌는데 그물 안에 가만히 있어요 떳떳하게 좋네 하고 있다가 그냥 떳떳하게 백숙됩니다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패대기 팍 치버리면 안 사잖아 솔솔솔솔솔솔 해줘야 살 거 아닙니까 물량도 좀 던지고 그죠? 그리고 어느 순간 박살내버립니다 이거 지키지 못한다에 일단 그렇어요 제가 분명히 밑으로 빠진다에 걸었어요 코스닥 폭락하면 넣을 수 있다고 걸었어요 분명히 잠깐만요 이모치님 제가 제가 그 방명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썽머이님입니까? 썽머이님? 예, 피터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아, 잠깐만. 여기 딱 지지해야 되는데 진짜. 아, 외국인이 일단 사차 들고 개인이 던지네. 일단 좋아요. 그러면 자,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승도님은 일부 입질 매수, 일부 입질 매수 아주 소액. 딴 분들은 참고로 하십시오. 그냥 전 책임 못 집니다. 중간에 패스할 겁니다. 패스. 야. 하,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일단 이거 완전 안정된 건 아닙니다. 밑으로 푹 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셀트리온이 조금 들어갈 만한 위치 권역대 왔기 때문에 입질 매수 한다 그랬습니다. 대박 날리는 거 아니고 입질 매수. 오늘 외국계도 일단 안 들어와요. 멜린치 저 위에 있네. 반대쪽에. 자, 김유선님도 들어오셨고. 양양이 뭐야 또 누구야 빡치구라. 아 웃겨 진짜. 아. 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흥분해가지고요 집중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반성할게요. 아 자두님 수익 내용 매도했다 잘하셨어요. 자, 백응님도 아마 매도한 걸로 알고 있고 됐어요. 그러면 카카오는 언제 추매? 카카오 추매하지 말고 그냥 들고 계세요. 그냥 지금 장이 별로 안 좋아요. 플러스 아닙니까? 플러스로 기억하는데 4,4 핸드 샀으면 플러스일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 장이 아직까지 별로예요. 야, 기관외국 쌍끌이했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닥터케이 찍으면 이런 것만 해요. 이런 것만 외국인 들어온 거 이런 것만 해요. 오늘 외국계 매도 넣었네 일단 하지 마세요. 오늘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그리고 저기 위에 12만 인근 가면 적당히 절반 팔아먹으세요. 나중에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 팔아먹으세요. 12만 가면 완방이 안 갑니다. 갔다가 눌렸다 눌렸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갑니다. 아 셀트리온 많이 밀리네. 아. 1% 정도 밀렸습니다. 셀트리온. 야, 코스닥 바로 코스닥 벌었네. 야. 코스닥 절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코스닥 보세요. 이거 깨지고 있어요. 깨지고 있어. 깨지고. 야. 왜 깨진다고요? 괜히 안 던져요. 계속 사요. 그럼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 작정을 했네. 뭐. 안 사주기로. 보세요. 며칠 동안. 이게 다 받았어요. 개인이. 어디로 받았을까? 어디로 받았을까요? 이게로 아마 많이 받았을걸. 이런대로. 이런대로.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왜? 억수 싸 보이거든. 더 죽는지 모르고. 코스닥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들 바이오 아닙니까? 맞죠? 다 빠져요. 다 빠져. 아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못 가네 일단은. 아. 아, 잠깐 큰 전광판 한번 볼게요. 자, IT 오늘 확실하게 오늘 죽인 거 맞고 하이닉스도 패대기를 많이 칩니다. 일단 야 삼성전자도 패대기 치고 2% 다 팔고 나왔으니까 다행이고. 조선, 야 조선 좀 띄우네. 올른 거 별로 없거든. 지주회사
건설 죽이고 철강점에 살려놓고 자동차 좋고 유통, 야 신세계 올라가네. 야 뜨물뜨물 하는 게 아닌데 그래. 아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그죠? 일요일날 고민 많이 했잖아. 사까마까 신세계 어디 갔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져서 가면서 고민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신라도 삐리삐리하네. 신세계가 훨씬 대장이에요. 야 이래 펴놨으면 또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 저는 말 못하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겁나고 첫 양봉이긴 하네. 어? 외국인도 들어오네. 저는 셀트리온만 신경 쓸랍니다. 오늘은 LG 생활건강 붉은 거 들어오네. 뭐라고 얘기했을 건데. 오뚜기도 그렇네. 야, 유플러스도 그렇네. 네이버도 붉은 거 들어오네. 현대차도 분명히 여기 살 수 있는 포인트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려가면서 잘 찾아보세요.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깨집니다. 3.16%. 여기까지 열렸어요. 9만원까지. 야 상영님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갖고 있다 했는데 대처 잘해야 되는데. 따스한님 어서오세요. 따스한님 미용님 어서오세요. 하지 말자 그랬어요. 분명히 이것도 처지는 것 같아 그랬어요. 8만원 깨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깨졌어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벌써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야 바이오가 등달아 깨지니까 셀트리온도 오늘 좀 그렇네요. 아, 가만 있어봐. 장이 별로 안 좋다, 그죠? 야, 이걸 깨고 내려가면 안 되는데. 코스닥은 안 쳐다볼 거예요, 이제. 쳐다볼 이유도 없어요. 죽이는 척 하다 다시 들어올리네. 개인이 다시 사네. 선물. 오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았었습니다, 일단.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딴 거 볼 거 없고 이거 깨는지 안 깨는지 보면 되니까 이거 볼게요. 그냥 여기 집중하랍니다. 셀트리온 33만원입니까? 이거 다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여기서 먹고 여기서도 파는 판국입니다. 여기 인근은 그렇게 뭐 여기 앞에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33층이란 말이 33만 샀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야, 자동차 관련이 확실히 좋아, 그죠? 조선은 이제 바닥 찍는 듯한 모습이고. 일단 조선주 이런 거 사지 마세요. 별로입니다. 나중에 살락하면 현대차 한번 사보세요. 이렇게 눌리목 주면 조금 길게 들고 갈 수도 있다 생각하고 12만 한 5천원 정도 오면 줄란지 안 줄란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여기서 사서 물리는 건 중장기 들고 가도 돼요. 나중에 조금 추가하면 돼요. 월봉 보고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월봉 여기 잘 안 깰 거예요. 벌겋게 올라가잖아. 그럼 그 믿어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44,000원 이야기했던게 여기 인근 옛날에 220만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먹었어요.
빠르게 한 사람들 여기 위에서 다 틀었어요. 중장기로 한 사람은 뭐 적당하니 여기서 반등한 거 보면 또살 수는 있겠지만 장이 안 좋으니까 그건 또 생각해 봐야 되고 오늘 뭐 패대기 치려고 딱폼 잡고 있는데 뭐 알아 삽니까? 양봉 나오면 딱 사지. 기다리세요, 다. 아, 셀토리 많이 빠진다. 아무래도 이거 바이오니까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코스닥 코스피 다르긴 한데 같은 테마니까 일종의 바이오 빠지면 이게 뭐지 혼자 가겠어요 일단은. 야, 그럼 생각을 조금 다르게도 했었어야 되는데 코스닥 바이오는 빠질 걸 알고 있었고 여기서 반등 시도 나왔으면 좋았는데 아침에 바이오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린다? 이거 두 개는 안 쳐다봅니다. 저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셀트리온만 딱볼 겁니다. 여기서 지지 받는 모습 일단 나오고 있어요. 일단 다행이에요. 일단 다행이에요. 저점이에요. 저점 추세선. 그러면 개인이 또좀 또아리 틀라네. 그럼 셀트리온 수급이 좀 아직까지 거시기하단 말이죠. 아, 매도가 좀 많아요, 그죠? 와, 다이렉트로 밀리면 곤란한데. 근데 큰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지킬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부 전략. 저 나중에 10시 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손절하지 맙시다, 현재는. 왜? 얼마 안 빠졌어, 아직까지. 여기 딱 27만 4천원, 5천원권 왔는데 북 빠졌다면 이 목표치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양봉 서면 추가 매수하세요. 기존 사놓은 거 절반 정도. 그리고 갔다 튕겨 내려가 다시 이중 바닥 그림 거기서 또 사세요. 절반 더. 아까 그거. 그러면 큰 뭉치 하나, 큰 뭉치 두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뭉치, 두 뭉치 정도 더살거 남겨놓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 밑에 아까 27만 4천 깨죠? 뭉치 하나 덜어내서요. 절반. 그래도 몇 프로 안 까지는 겁니다. 일단 지지하고 있어요. 전략 드렸어요. 딴건 전략 없습니다. 딴건 벌써 팔아라 그랬어요. 산다 안 그랬어요, 분명히. 전 셀트리온만 볼 겁니다. 앞으로 당분간. 28만원, 27만원, 일봉상 지지권이잖아. 그죠? 지금, 개인이 살짝 손 틀고 있고, 선물. 선물 살짝 들어 올리고 있고, 개인이 밑으로 던지고 있고, 이거 다른가? 같지, 일단, 그죠? 자, 0.20% 하락, 코스닥 0.81% 하락. 코스닥이 더안 좋다는 건 맞고 또, 맞고 틀리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코스닥 안 좋아요. 어쨌든, 자동차가 강한 것 같고, 철강 이거 강해봤자 빠진 거 많고, 포인트는 자동차가 좀더 나은 것 같고, IT는 오늘 안갈것 같고, 나머지 유통주 그만하고 그냥 약세는 아니고 오늘 자동차 조선을 좀 띄우고 나머지 유통 좀 띄우고 나머지 뭐 비리비리할 폼입니다 일단. 자, 셀트리온 삼행제하고 바이오주 다 마이너스 다 돌아섰어요.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제넥신 전부 마이너스예요 지금. 여기 코스닥 관심 종목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그에 비하면 자 코스피 종목은 빨간 게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빠진 것도 크게 문제 없고 일단 그래서 코스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도 일단 맞았어요. 그 맞은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빨리 들어 올려야 돼요. 잠깐 30분 봉 어떻게 되지? 자, 이거 안 봅니다. 30분 봉으로 바꿉니다. 셀트리온 30분 봉으로 바꿉니다. 셀트리온 제약 안볼 거예요. 안볼 거예요.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저는 셀트리온 집중할 겁니다.
분명히 셀트리온 대장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나머진 별로라 그랬어요. 이건 분봉 볼 필요도 없고 1봉 놓고 볼게요. 1봉 깨졌어요. 이거 볼 것도 없어요 현재. 만약에 마지막 희망 하나, 내일 양봉으로 들어 올려주면 갖고 계신 분들 적당하게 정리하는 그런 타이밍 한번 주는 거고, 밑으로 깨면 안 돼. 성도님, 자, 아까 샀던 거 만약 있습니까? 있으면 빨리 대답해 주세요. 10분의 1 중에 10분의 1만 더 사볼게요. 조금 빠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1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봉을. 자, 여기 추세 아직 안 돌려냈는데, 1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28만원. 자, 빨리 대답해 주세요. 아까 샀다. 내지는 지금 한 번 더 살 거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은, 10분의 1 매수, 10분의 1 매수 물릴 수 있어요. 근데 지지권입니다. 어느 정도 시장 턴 할 수도 있고, 잠깐 어디 갔노? 시장 턴 할 수도 있고 지금. 자, 저 책임 못 져요. 우리 채팅방 회원들 위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책임 못 집니다. 본인들 판단하세요. 판단. 그리고 27만 5천건대 가도 살 거다 그랬어요. 여기 아직 못 돌려냈어요. 그런데 28만원의 지지권을 한번 믿어볼게요. 일봉상. 그리고 시장도 돌아서네요. 보이십니까? 이거 보고 하는 겁니다. 그냥 겐또 아닙니다. 이게 돌아섰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60일선 기다리고 있다. 아, 잘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샀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거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신경을 제가 알아서 더 쓸지 안 쓸지 그걸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다면 신경을 더 써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좀 비중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추가로 더 하신다는 내용인가? 정확하지 잘 모르겠어요. 몇 시입니까? 아, 40분이네요. 매수 전. 됐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60일 근처에서 아래꼬리 실 달라고 폼 잡는데, 물론 밑에 좀 더 있긴 있는데, 야, 엉덩이 좀 크긴 크다. 1.2%, 아, 1.75%.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깨지긴 했는데 여기 보면 지지권 좀 있어요. 이렇게 30분 봉상에 이렇게 30분 봉상으로 보면 여기 상승 추세 끊고 여기가 희한하게 낮이죠. 그런 거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처음, 아, 지금 돌파해야 될게 28만 4천원 돌파해야 되고 그 위에 29만 5천원 이렇게 접촉상중으로 지금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안 깨져야 되는데, 아, 깨져가지고. 보유 수량은 많은데 추가 매수. 하이닉스 83,700원에 조금 담았다고? 담으면 안 되는데. 오늘 외국계 매도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너무 세게 떨어지면 담으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본인이 담았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앞전 상황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앞전 상황이 갭 하락으로 대박 깨졌어요. 4% 양봉 아니에요. 아래꼬리 달랑말랑 하는데 다음 날이라도 양봉 딱 쓸 때 다 가격 좀 더 주고 이거 들어올리긴 들어올렸는데, 그러면 86,000가 튕겨 내려오면 수익 아닙니까?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그럼 거기서
IT로는 좀 별로 안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83,700원. 83,700원. 그래도 이거 올라타는 거 보고는 사긴 샀나? 그거 올라타기 전에도 산것 같은데? 그럼 더더욱 안 되고. 아, 코스닥이 버릇하. 아유, 진짜. 자, 다행히 코스피는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외국인도 살짝 터날라 그러고. 그죠? 일단 바닥은 찍었어요, 외국인은. 개인이 던지고 있어요. 던지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로 돌아섰네요. 프로그램 코스피. 자, 120억대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다행입니다. 코스닥은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15억 규모. 코스닥 신경 안 쓸래요? 아씨, 근데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안 되지. 코스닥이 안 가가지고 셀트리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튼것 같아요. 나중에 파야 되겠지만, 기관은 외국인 던지는 거 개인이 다 받고 있어. 이러면 안못 가요, 이러면. 모양도 보세요, 이거. 모양도 안 보세요. 얻은 게 좋아 보입니까? 얻은 게 좋아 보입니까? 코스피가 좋아 보입니다. 훨씬. 양봉이라도 세웠잖아. 아래꼬리 달면서. 그럼 위로 뚫을 수 있거든. 이거는 다이렉트로 지금 얼마나 밀립니까?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여기부터 개인이 다 샀어요. 볼래요? 자, 며칠입니까? 7월 16일. 그거 한번 맞지, 뭐. 그죠? 여기부터 쭉 샀어요, 지금. 빠지는 거 다. 그럼 뭐죠? 물타기, 물타기. 그럼 어떻게 되죠? 신용 담은 사람도 있죠. 한번더퉁 깨면 박살나요. 그때 푹다 빠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도 올라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돌려내려고 폼 잡고 있잖아. 다행이에요. 그리고 셀트리온 한번 봅시다. 셀트리온. 딴거 볼 필요 없어, 일단. 자, 20만 8천 사자 그랬어요, 아까. 20만 8천 한번 사보자 그랬어요. 아, 28만 원 사보자 그랬어요, 일단. 참, 돈 천원 올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여기를 지킬 거 같고,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상승 시도 나와야 됩니다. 잠시만요. 필룩스? 개별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필룩스. 추가 매수? 오늘 외국계 안 들어오네요.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그냥. 외국계 안 들어옵니다.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단가 얼마입니까, 단가? 필룩스 이거 코스닥이잖아요, 그죠? 거래소네? 죄송합니다. 일단 뭐 거래소든 어쨌든 지금 멜린치 좀 패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는 별로일 것 같아요. 저번에 매수 단가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한번 볼게요. 그래, 안 그래도 그 체크 하려고 했었어요. 자, 일단은 28만 원 지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깐만 자리 비울게요.
He will be back. Be back. I'm be back. Now. I'm be back 하면 안 맞나? 어쨌든. 자. 1,000원, 5,000원, 한 4,500원, 5,000원 정도 깨졌어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박살나고 있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분명히. 비중 축소해야 된다.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 빠질 수 있다. 처졌다. 모양 안 좋다 그랬어요, 분명히 두 개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셀트리온을 하자 그랬어요, 분명히. 왜? 코스닥이니까 더안 좋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자, 다행히 낙폭 확대 안 시키고 돌아서려고 버적버적 하고 있어요. 선물 이거 외국인에 다 날렸댔어요. 보이시죠? 외국인 들었다 놨다 하면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냥 분봉 보면 돼, 분봉. 아, 외국 애들 던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여기 집중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안 깨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안 깨야 돼. 이거 깨면 안 돼요. 이제 갈 시간 다 됐으니까 세부 전략 다시 마무리로 드릴게요. 코스닥은 접근 금지. 이것은 개인이 이걸 좀 죽이느냐. 이 지금 얼마까지 샀습니까? 탑이 227억 정도 됩니다. 이거 안 치고 올라가고 계속 내려오고 기관 외국인 같이 슥 받아주면 좋습니다. 선물은 플러스 외국인이 플러스 기관 외국인 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줬으면 더 좋겠어요. 코스닥 안볼 거고요, 일단. 미영님은 필룩스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 그만하네요, 그죠? 뭐 위험한 정도 아닙니다, 일단. 올라가고 있네. 여기 14,000원 임금까지 크게 안 밀리면 적당히 알아서 하십시오. 밑으로 막툭 깨질라고 그러면 비중 축소하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외국계 오늘 일단 때리고 있어요. 저 바이오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지지권입니다. 27만 8천원. 오늘 저점 깨고 내려가면 좀 별로예요, 지금. 이건 짧게 손절 안 하겠습니다. 왜? 일봉상 지지권이기 때문에 이거 일봉 바꿉니다. 조금이라도 더 봐야 되겠어요.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에다가 60일선이기 때문에 4일 올랐고 4일 내렸기 때문에 여기만 지키면 손절을 안 할랍니다. 일단 27만 5천원을 확 깨고 내려가면 그때 비중 축소하세요. 다 던지지 말고. 그리고 자꾸 떨어지면 비중 자꾸 줄이세요. 장중간에 한번 할 겁니다. 1시 정도 돼가지고 장중간에 하고 시간 여유되면 오래 할 거고 시간 여유 안 되면 10분 하고 말 겁니다. 아, 코스피 또 밀리네.
뭐 자유님도 말씀 올려주셨는데 꼭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꼭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딴 것도 충분히 좀 말씀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위태위태하니까 여기 집중하고 있는 거지. 다른 것도 이렇게 간간히 올리십시오. 그럼 제가 보고 뭐 시간 되면 이렇게 여유 있으면 잠깐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 판단, 최종 판단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미용님, 다 던졌다. 잘했습니다. 다 던져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하세요. 셀트리온 꼭뭐 셀트리온 헬스하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꼭 해야 되는 이유 없잖아, 그죠? 셀트리온도 갖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장으로 집중합시다. 대장으로. 오늘 수급이 안 좋아. 수급이 더더군다나 셀트리온 지금 안 좋아요. 지금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한번 보고. 미국 다우존스 선물 마이너스 0.09.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10. 현재는 양호, 현재는. 장중에 근데 푹 떨어지면 별로 안 좋아요. 푹 떨어지면 이거 자책하세요. 그러니까 장중에. 골드가 살짝 머리를 쳐드네. 오일. 오일도 급등 이후 급락 이후에 다시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 자, 코스닥 안 쳐다볼 거 했습니다. 코스닥 안 좋아요. 코스닥 신규 매수 절대 금지. 코스피도 간드랑간드랑해요. 20일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처지면 밑으로 처질 수 있어요.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여기 깨지면 골치 아파요. 여기. 자, 그렇게 안 되려면 개인이 던져야 돼요. 던지고 있어요, 지금. 기관 외국인 싹 받아줘야 돼요. 왜? 아이고야, 또 죽냐? 뭐못 견디겠다. 아, 던지는 거 오케이, 형이 받아줄게. 받아줘서 강하게 여기 2290까지 강하게 들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셀트리온도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안 좋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셀트리온 여기 61선 지지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야, 너무 세다. 27만 4천원 만 깨면 일단은 손절하지 마시고요. 27만 4천원 깨지면 조금씩 비중 줄이시고 27만 4천원에서 양봉 한번 쓰면 적당히 추가 매수 한번 하시고요. 뭐 여기 깨지면 던지라며. 여기 지지선이거든요. 그래서 지지의 역할 나오는 양봉 넣으면 샀다가 만약 깨지면 비중 축소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전략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하시고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3, 40분 동안 바쁩니다. 그러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 3,000원, 4,000원, 7,000원. 대략 2% 정도, 셀트리온. 2% 조금 넘게, 2.5% 정도 손실 구간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